고객님께서 네, 직접 촬영 받고 이제 출고를 했고요. 이렇게 인증샷 사진까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정말 많이 보신 거예요. 본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차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따봉이 3개, 쌍따봉이 아닌 이렇게 따봉을 3개까지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5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네, 대기업 중고차 경매로 낙찰받은 내용이고요. 우선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궁금하실 거니까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래요. 우선은 현대나 롯데, AJ, K카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차를 점검해주고 점검 의견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네,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중고차 구입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 경매 아시는 분들은 경매만 이용을 하시게 되고 제가 인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개나 재구입을 많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은 K5는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출 항목 대상 차량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요. 그렇지만은 원래는 경매장에서 낙찰받으면은 매매 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즉 도매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원래는 물품이 등록이 되고 판매를 할때 이제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값에 녹아질 거고, 차 보관 비용이나,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하시면 할부도 하셔야 되겠죠, 딜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할부피도 이제 차값에 녹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몇 단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그제 유튜브 보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화로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매일 열린다라고 했는데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리스트 또한 일반인분들이 볼 수가 없고 낙찰 또한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경매 대행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개나 재구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경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경매장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대리입찰 위탁으로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대리입찰 위탁으로 맡기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경매 대행을 맡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거 리스트 받아보시고 그 이제 관심 차량을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상세 정보를 찍어드리고 있고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가격, 시세 참고하셔도 되고요.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출품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궁금하신 것들 다 답변해드리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 표시는 내일 실차 점검해야 알수 있는 부분이죠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면 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네, 클린 방종으로 과하게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차 보고 한번 연락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차 점검 요청을 하셨어요. 네,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도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밴드 가입하셔서 경매, 시세, 창고 뭐 이런 것들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밴드 가입하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본문이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 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낙찰후기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실차점검 요청을 하셔서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돼 있는 거는 추천해 드리고 안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 찍어드리면서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희가 실차점검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먼저 걸러드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상태가 별로라서 오늘은 패스하고 다음 매물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매가 매매시장이랑 다른 시스템이 뭐냐면은 딜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매입을 하고 자기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지만은 이 경매는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면은 소개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장 역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경매장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3자 입장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 의견 내놓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3자 입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점검 의견 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친절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후기 보고 연락드린 건데 잘 봐주시네요. 다음에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랑 유튜브 열심히 보신 게 딱 느껴져요. 아이쿠, 그래야 소개받죠. 제가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당연하죠. 네, 오늘 저녁에 리스트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차량 낙찰 받아 드려봤자 네, 출고 때 힘들고 욕만 먹는데 뭐하러 낙찰 받아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어요. 제 마인드가 이거예요. 안 좋은 차량 낙찰 받아 드리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테러를 당하겠죠. 댓글에다가 아, 문차사 안 좋아요, 문차사한테 하지 마세요, 저 이런 차량 받았어요, 이렇게 댓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영업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마인드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소개 및 재고 이권을 바라보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마인드를 10년간 이 경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소개 및 재고 이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매 전날 저녁에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관심 차량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서 네, 실차 볼 거, 안 봐도 될 거 이렇게 추려드리면서 1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경매장에 방문해서 실차 점검해서 좋은 차량, 나쁜 차량 추려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네, 이제 차량 상태가 좋으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을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뭐 PS 쪽 살짝 유격 기운은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뭐 이 정도는 연식과 키로수 대비해서 보통은 나고 있고 수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 이제 파킹해 두시고 이렇게 핸들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은 아마 소리가 조금씩 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의견을 내드린 거고 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이제 도색은 세판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만 하면은 깔끔하게 나올 차량이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리비용이 드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를 제가 찍어드리고요. 시작가는 820, 매매시장 시세는 1200 중반, 예상가는 1000만원 중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수리비용을 감안하고 예상가를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인데 맥시멈 가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가가 예를 들어서 820인데 저는 예상가가 1000만원 중반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좀 오버되시거나
그리고 뭐첫 경매니까 조금 낮게 보고 안 되면은 다음 매물 또 보고 싶습니다. 안전적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1,000만 원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900 후반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900 중후반 이렇게 보셔서 뭐그 전에 낙찰되면 땡큐고 넘으면 포기하고 다음 매물 또는 다음 날 또는 다음 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급하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차량, 안 좋은 차량 낙찰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니다 싶은 거는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한 달로 따졌을 때 오늘 낙찰받으나 내일 받으나 다음 주 받으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차량을 좋게 받아들여야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절대 제 기준에 아니다 싶은 거는 절대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차량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요거는 상태가 별로라서 패스한다라고 했습니다. 출품번호 207번 한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차는 좋은데 제가 금액을 너무 낮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최대 950 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세를 안 봤어요. 근데 사실은 안 보신 것보다는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매 시장 아직도 허위 매물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요즘에는 허위 매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세가 예를 들어 1200이면은 막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락하겠죠. 왜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세가 1200인데 뭐 1000만 원, 1100만 원이다. 이러면 당연히 1000만 원, 1100만 원에 저차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겠죠. 매매 시장에 방문을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차는 없다 그러고 다른 차량 한번 보자고 해요. 금방 팔렸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허위예요. 네, 요즘에는 시세에서 한 몇백만 원, 한 100에서 2, 300 저렴하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시세 조회 참고하시기 힘든데 이런 것 또한 저 문차사가 다 정리해드리고 봐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옆에서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900 중반 정도 이차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되면 다음 경매 노려보죠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가의 10% 계약금 입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고요. 네, 아이콩 985만 원까지 올라서 포기했습니다. 네, 다음 매물 또 노려보도록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다시 반납을 해드리고 다음 매물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 한두 대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매물 이제 또 봤어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대는 꼭 걸린다라고 했죠. 그런 것도 이제 낙찰받은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출품번호를 우선은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괜찮은지, 실차 점검 해도 될 만한 차량인지 아닌지 이렇게 봐드리면서 볼 만한 거는 이렇게 상세 정보 남겨드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첫 번째, 두 번째 차량 실차 점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생활의 기스나 뭐 이런 것들, 흔적 뭐 이런 것들, 복원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외관의 잔기스는 총 7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점검 차원에서 5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찍어 바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세노일 정도가 있는데 이건 소모품 계열이며 이 정도 키로수에 보통 나온답니다. 이거는 제조사 무상 보증 수리가 가능하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신경 써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수리비용 또한 일반가보다 저렴한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 수리 받을 수 있다. 제조사 보증 수리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매매시장 시세표랑 시작가, 예상가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고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차는 이제 흡연 차량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네,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있어요. 외부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옵션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다 찍어드리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28번 손볼 곳이 많지 않나요? 여기저기 기스가 많아서 염려스럽네요. 후미등도 깨진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네, 깨진 게 아니고 비춘 게 깨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8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800 중후반 정도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네, 내비도 있고 무사고 차량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세 어느 정도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비용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당연히 일반가보다 저렴한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 거 가정들 다 제가 신경 써드리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받았냐? 89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네, 800 중후반까지 보는데 900 미만으로 뭐 좀 될 것 같으면 좀 더 오버를 해서 낙찰을 받아달라고 하셨고요. 낙찰은 얼마에 받았냐? 네, 895만원. 딱 895만원에 받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드디어 낙찰 받았네요.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날은 롯데 안성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이 경매가 이제 메리트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도 이렇게 서열화를 시켜서 다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중고차 구입할 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경매장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롯데예요, 롯데. 롯데 계열사인 롯데렌탈 오토옥션 안성경매장에서 이 경매가 열린 거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기아센터 입고했고요. 제조사 무상 보증 수리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도 다 보내달라고 다 의견을 남겨드려요. 네, 그리고 고객님께서 네, 이제 차량 받을 준비가 되니까 저희 본사로 오셨습니다. 저희 본사는 광명에 있고요. 광명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 탁송으로도 받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역 어디든 경매 대행을 통해서 원하시는 차량을 낙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네, 직접 차량 받고 이제 출고를 했고요. 이렇게 인증샷 사진까지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정말 많이 보신 거예요. 본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차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따봉이 3개, 쌍따봉이 아닌 이렇게 따봉을 3개까지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 문차사의 K5 낙찰 후기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